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쌤 홍원장입니다. 경희대, 의대, 지대, 한의대를 목표로 이렇게 입시를 치르고자 하는 해외 고졸 학생들에게 쉽지 않는 그와 같은 벽이 느껴집니다. 일단은 3년 특례 학생들은 지원 자격 자체가 3년 특례 조건을 갖췄더라고 하더라도 모집을 안 합니다. 즉 특례로는 의대, 지대, 한의대 모두 다 한 명도 뽑지 않겠다는 것이 경희대의 방침입니다. 네,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기준으로 해서 의대, 치대 역시 뽑지 않고 한의학과만 일부 모집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희대에 의치한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해외 고졸을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특례 자격이 되지만 특례로 경희대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성장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해외 고졸 수시 기준으로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 네온르네상스 전형에 일찍부터 주목을 했습니다. 원래 학종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내신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고생 용도였죠. 그런데 경희대는 초기서부터 해외 고생에게 개방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틈새를 미리 알았던 일반학과, 비의학계열 학생은 특기자에 비해서도 수월하게 네, 경희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의대, 치대, 한의대만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특례가 안 되기 때문에 해외 고졸 수시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네온르네상스 기준으로 노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소수의 그와 같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느냐 관련해가지고 저는 리터니 인포 사이미 팀과 그리고 의대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히포크 파테스 선서 히포메디 선생님들과 협업을 해서 네, 의대에서의 그와 같은 학과적 전공적 요소랑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특례 입시 경험을 했던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해외 고졸 수시 특기자 전형을 중심으로 해왔던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와 성격이 다른 해외 고졸 수시 입시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강 두 가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인데 자, 요 부분 것은 경희대 제외국민 특례 전형 모집 요강입니다. 서울 캠퍼스 보면은 의학계열에 유감스럽게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결국은 가운 입을 수 있는 방법은 한의과대학밖에 없습니다. 한의과대학에 두 명 이내로 뽑는 그와 같은 전형이 외국에서 전교육과정 이수자에만 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컨설팅 통해 가지고서 합격생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서 네, 갔었습니다. 박모 학생입니다. 중국의 네,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가 아니라 3년 특례 학생이거나 또는 3년 특례가 자격이 없는 그냥 해외 고졸 그런 학생들이다라고 하면은 경희대 의대는 아예 모집을 안 하고 한의대도 모집을 한다고 해봤자 3특은 없고 약학대학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도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약학과랑 약과학과, 한약학과는 한의학과랑 전혀 다릅니다. 그냥 한약학과 있고 약과학과 있습니다. 이것도 약대랑은 전혀 다릅니다. 별도로 PT시험 봐서 약사가 돼야 됩니다. 한약학과긴 하지만 한의학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의과대학 기준으로는 약관명 2명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만 해당한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지금 부득이 해외 고졸 수시 기준으로 경희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요강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의 아주 우수한 학생, 정말 교과 내신 좋고 그야말로 탑 네, 1%, 2% 학생들이랑 경쟁할 자신이 있나요? 대부분 포기합니다. 네, 한국 학생들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 부분 것에 있어서 국내 고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외 고졸 학생도 충분히 지원을 가능한 부분이고 이 부분 것의 틈새를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경희대 네, 학생부 종합전형 노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 확인을 해주시면은 네, 네온 레네상스 전형 경희대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지원 자격에 국내고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네, 국외고입니다. 국외고에 동그라미 되어 있어요. 자, 졸업 연도 부분 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졸업 후 2년 반이라든지 졸업 후 3년째 남은 지원 못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경희대 네온르네상스 전형은 수시로서 해외고 졸 학생도 졸업 연도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도 가능하고 네, 최근 2년 이내 졸업자도 가능하고 그 이전의 졸업자도 다 가능하다라는 부분 거 말씀드립니다. 대 전형 요소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건데 경희대 네온르네상스 전형은 전형 요소에 있어서 네, 서류 평가로 정성 평가를 하고 학생부에 대해서 트랜스크립트 교과 성적 GPA 평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서류 평가는 학교 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 부분 거가 있는데 사실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정성 평가할 거 해외고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학교 생활 기록부라기보다도 트랜스크립트 성적 증명서고 성적 증명서의 정량 평가 부분 건데 예, 정량 평가 교과에 대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 관련해 가지고서 정성 평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정성적 종합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 네온르네상스 전형이 좀 깜깜이 전형이 아니냐 하는 그와 같은 의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면접 최종적으로 있고 수능은 보지 않습니다. 네온르네상스 전형 1단계 서류평가로 3배수를 모집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단계 성적을 70%로 줄고 최종 면접이 30%입니다. 왜 그러면은 해외고졸 수시에 학생들이 경희대 의식을 못하는지 실질적으로 특례 자격이 있는 학생은 특례를 기준으로 어떻게 한번 6개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희대, 의대, 한의대, 치의대 이렇게 넣는 학생 정도의 수준이면은 대부분 국제학교에서 어느 정도 AP나 IB를 여러 과목 했고 그리고 점수도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고 뭐 이 지방의대라든지 또 아니면은 스카이급의 대학에 학부를 같이 지원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례 자격이 오히려 함정이에요. 특례가 되니까 나는 특례로만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례로 대학 입학이 쉽지가 않는 것은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시 카드를 한두 장을 좀 남겨두라는 거죠. 꼭 7월 달에 원서 접수할 때 특례에다 6개를 넣지 말고 대부분 특례로 대학 가기가 힘들다는 것은 최초 합격이 힘들어요. 최초 합은 정말 학과별로 한두 명 모집하고 특히 의대는 안 뽑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계가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또 추합에 가서 두세 개 합격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12월 달에 가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니까 어차피 한 학생이 6개 정도를 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초합으로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추합으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비슷한 대학이 합격돼 있어요. 그죠? 많은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대학은 하나 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특례에다가 모든 카드를 쓰지 말아라. 하나를 남겨놔라. 그렇게 해서 수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희대 네온르네상스 전형을 적극적으로 노려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전형은 면접이 정말 입시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뭐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맨 뒤에가 면접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지금 확정을 하고 입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경희대 네온르네상스 전형 지원하는 걸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학과는 너무 많이 보냈어요. 해외 고졸 수시로 정말 교과 내신만 있으면은 토플 토익 성적 필요 없고 SAT, AP 없어도 일반 학과 네온르네상스 전형으로 많이 보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틈새에도 이제 웬만큼 학생들이 다 일반 학과들은 다 합니다. 근데 의대, 한의대 이렇게 치의과는 감히 수시로 해외고졸 학생이 지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리고 그리고 네, 경희대 최종 합격에 영광을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원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온르네상스 전형 한의학과 입문 13명이 있고 자연이 30명이 있습니다. 이 국내고생들 기준으로는 이렇게 모집되어지는데 인문계 13명과 자연계 30명이 한의학과 기준이고 해외 학생들은 인문자연 구별 없으니까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예과 기준으로 해서 55명이고 치의예과 기준으로 40명입니다. 이와 같은 인원들의 여러분들이 과감히 도전장을 내라 하는 부분이고, 의예과 55명 중에 아무리 그래도 해외고 수시 학생 한두 명 정도가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한의예과, 치의예과 있는데 한의예과는 조금 요새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치의예과는 여전히 어렵고요. 그래서 특히 좀 조금 부담스러운 학생은 의예과, 치의예과보다는 한의예과로 돌려서 여러분들이 네, 틈새를 잘 공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경희대의 특성이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전형 일정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서 접수는 코로나 때문에 9월 중순 이후입니다.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이 9월 24일서부터 10월 5일까지,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가 12월 9일 날, 그리고 면접이 한참 뒤인 12월 19일, 20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27일 날 연말 가야지 비로소 합격자,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해줍니다.